보육원에서 지금의 셋째 딸 햇살이를 입양했을 때 당시가 4살이었거든요. 아이는 너무 예쁜데 엄마의 삶은 너무 고되더라고요. 아이 한명 늘었다고 빨래는 많은지 남편하고 살 때는 뭐 밥도 대충 때우고 막 이랬는데 아이는 그렇게 하면 막 병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삼시세끼 다른 반찬을 막 해줘야 될 것만 같은 훈계를 못 하겠는 거예요. 햇살이의 아픈 스토리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라는 말을 하면 뒤돌아서서 죄책감에 휩싸여가지고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체력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고 침대에 이제 몸을 누웠거든요.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남편이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엄마가 오니까.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그러냐고. 옆에 누워있던 햇살이는 더 놀랐어요. 눈이 동그래져서는 어깨 안마를 하고 엄마 사랑해요 입에 뽀뽀를 하고 막 혼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까지 애를 쓰는 걸 보니까 눈물이 오히려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엄마가 눈물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햇살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자기가 입양 와서 엄마가 힘들다라는 걸안 거죠, 애가.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 미안하다는 말이 햇살이가 한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내가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 아이 제가 키우는데 뭐가 미안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지민아. 햇살이 네 아이 아니고 내 아이야. 내 아이 대신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해. 엄마는 철저하게 청직이죠.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아, 내가 정말 청직이구나. 햇살이가 내 아이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더 긴장하는 마음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철저히 하나님께 낮아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는 그런 과정이 자녀 양육인 것 같습니다.